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녹화하는 거예요? 오늘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오늘 세연 씨에게 소개해줄 분이 있어서요. 소개요? 혹시 저 오늘 소개팅 하나요? 하하! SK 브랜드들 안녕하고! 행트다 벅트다 하! 하! 코끼리 행코입니다. 와, 이게 누구야? 행코잖아요. 어이, 혹시 실망의 코? 에이, 아니죠. 요즘 코끼리 중에 제일 핫한 코끼리잖아요. 와, 실물로 보니까 셀럽 보는 느낌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바로 그 행코. 브랜드들 내가 누군지 궁금하냐고. 궁금해요, 행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과거에서 현재로 타임워프한 코끼리, 세계 유일 지구환경 생각하는 코끼리 행코입니다. 타임워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럴 줄 알고 저의 이야기를 담은 자기소개 영상을 준비했다고. 영상 큐! 이름 행코, 나이는? 현재의 지구를 과거의 지구환경으로 되돌리기 위한 좌충우돌 타임워프 판타지. 코끼리 축구단을 응원하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 기절한 행코. 깨어나 보니 뭐라고? 2022년? 행코가 살았던 과거의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면 지금의 지구 환경을 깨끗한 지구로 되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생긴 행코의 능력은 바로 환경에 안 좋은 모든 것들, 특히 탄소를 코로 죄다 빨아들이기. 쭉쭉. 동시대를 살았던 아재들과는 라떼 감성으로 친구 먹고, 정신연령이 같은 MZ세대와도 잘 어울리는, 말끝에 코를 붙이는 코체가 트레이드 마커다. 앵코, 이제 즐거워도 되는 코? 오, 행코. 사실 뭐 하시는 분인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이 자기소개 영상을 보니까 왜 세계 유일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코끼리라고 하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 엄청 핫한 데뷔쇼를 가졌다면서요? 그렇다고. 처음으로 브랜드들 만나서 정말 즐거웠다고. 아, 저도 너무 함께하고 싶었는데 진짜 아쉽네요. 못 봐서 아쉽다고? 그럴 줄 알고 그날 핫했던 나의 데뷔쇼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준비해왔다고. 아직 대기실인가 봐요. 안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 긴장했다고. 행코에게는 너무 떨리는 일이었다고. 진짜 긴장돼 보여요. 이제 쇼케이스 현장으로 이동하네요. 오, 사람들이랑 악수도 하고. 행코를 보러 와준 브랜드들이 많아서 너무 기뻤다고. 다들 많이 반겨줘서 긴장도 풀렸다고. 근데 행코, 영화관은 처음 와봤죠? 나도 왕년에 영화관 많이 다녔다고. 근데 라떼는 영화 티켓도 종이 티켓이고 낭만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좀 아쉽다고. 드디어 입장하네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랩하시는 것 같은데? 맞다코. 라떼 감성을 담은 자작 랩으로 브랜드들에게 매력 어필 좀 했다코. 와, 그럼 저 그 매력 어필 저도 좀 보여주세요. 안녕, 내 이름은 행코. 결코 평범한 코끼린 아니야. 그렇다코.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내가 살던 깨끗했던 과거로 돌아가기. 그러려면 지구 환경 그대로 돌려놓기. 붙여넣자, 붙여넣자, 예! 와, 완전 멋있다. 잘하는 거 있어요? 뭐 특기가 있다면? 제 특기는 붙여넣자. 이 코로 웬만한 건 다 빨아들일 수 있어요. 특히 지구를 괴롭히는 탄소는 더 잘 빨아들이죠. 듣자니 영국 내에 물 먹는 하나가 있다던데. 전 탄소 먹는 코끼리 행코로 기억해주세요. 한 번 더. 자, 세요. 제일 저쪽이시고.
아니요. 아까 떨어진 것 중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탄소를 빨아들이다니. 코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오, 안 된다, 코. 오, 내 소중한 코. 이 코로 웬만한 탄소는 다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이 지구의 탄소를 다 없애기는 약간 무리다, 코. 맞아요. 헹코가 탄소 먹는 코끼리이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헹코가 더 빨리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다, 코. 아빠 보고 싶다, 코. 푸른 하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헹코가 노력할게. 뿡! 우리 헹코, 프렌드들 만나서 신난 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당연하고, 지금까지 서울,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브랜드들 만났고 이번 주말에 광주랑 제주도 갈 거라고. 아. 그리고 극장뿐만 아니라 우리 브랜드들과 함께하는 지구 지킴이 활동도 준비 중이니 기대하라고. 이야, 행코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우리 SK 브랜드들 여기저기 내가 자꾸 보여서 궁금했을 텐데 궁금증이 좀 해소됐냐고. 앞으로도 행코를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팔로우 프로미스! 프로미스! 저도 꼭 팔로우 할게요. 마지막으로 헹코의 애니메이션 함께 보면서 오늘 만남 마무리해볼까요? 행복한 코끼리 헹코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달라고! 안녕! 네, 한국 프로축구 코끼리 축구단대 FC 호랑이 코끼리 축구단이 1점 앞선 상황인데요. 아, 네. 마스코트 헹코의 신명 나는 거니 재미지죠. 선수들 뺨치는 절정의 인기입니다. 자, 이때 왼쪽에서 센터링 그대로 때립니다. 골대 맞고 나온 공이 헹코에게 갑니다. 아, 헹코! 어디로 사라졌죠? 눈을 떠본 세계는 40년이 지난 2022년 그리고 친구들과 엄마 아빠 빛바랜 졸업빛 지구 사랑받았지만 이제 혼자야 나 혼자야 나 혼자 미션 지구환경을 되살려라 돌아갈 거야 40년 전 나로 어른이 코끼리 헹코 헹코 마음을 잡지 못할 시간 살리지 어른이 코끼리 헹코